지금 보시는 게 무과나무 지난해 지목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발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죠. 근데 요거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늦가을에 바빠서 그대로 월동을 시켰습니다. 월동을 시켰고 올해 이제 넘어온 거고요. 네, 장마 때도 못 떼어냈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가을에 떼어내기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바쁘면은 내년 봄에 떼어내기를 할 거고요. 요 영상을 3만 뷰 이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과나무 큰 것들도 취목이 잘 됩니다. 모든 수정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목 올해 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모과나무 취목을 할 거고요. 요 위에 지금 한 1m50 정도 높이에서 지름을 재보니까 5.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취목 높이뛰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취목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새순이 나오면 이런 새순에다가는 아주 꽃이 예쁜 산사화나 산사나무 해서 그 두 종류 접목을 하기 위해서 취목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모과나무 제가 취목을 한 게 있었는데 여러 구독자 분들께서 올해도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런 그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과하고 단풍나무는 다시 해본답니다. 겸사겸사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네, 취목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느 수정이나요. 그래서 환상박피라고 해서 쭉 돌아가면서 360도 돌아가면서 껍질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름에 2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5.4cm니까 요 정도 되겠어요. 환상박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자, 지금 보면 껍질이 아주 잘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겉껍질 하고 요 목질부에 요 콜크질 보이는 것들이 요게 흉성층입니다. 이 흉성층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흉성층을 없애주면 이 위에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취목에도 똑같은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설명들 보시고요. 그래서 쉽게 쉽게 갑니다. 네, 환상박피를 해가지고요. 껍질을 이렇게 벗겨냈습니다. 360도 다 벗겨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층이 제거가 됐는데 이런 목질부 위에도 형성층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박박박박 아주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부 제거를 시켜 주십시오. 일부가 남아 있어도 발근은 하지만 발근이 약간 더딜 뿐입니다.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의 그 영양분은 광합성한 영양분은 이 형성층을 통해서 내려 보내는데 여기가 잘렸어요. 잘렸으니까 여기서 정체가 되면서 붕긋해지겠죠. 네, 영양덩어리들이 몰리니까 그러면서 캐러스 형성이 됩니다. 아주 급속도로 돼요. 캐러스 형성이. 그래서 캐러스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근서부터.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왜 안 죽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형성층 벗겨낸 안쪽에는 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뿌리 활동을 하는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내요. 예,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 원리니까 요거는 제가 하건 여러분이 하건 100% 발근이 되는 거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 보면 이 부부 이 그 위에 환상박피한 부분에 루톤이라든가 그 발근제 처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근데 굳이 안 해도 이거는 100% 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도요. 흙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이건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비분이 약간 있건 그 다음에 마사토건 수태건 뭐 피트모스건 가리지 않고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이 근처에서 구하기 좋은 밭으로 채워 넣겠습니다. 네, 형성층을 다 긁어낸 상태고요. 다음 단계가 이제 환상박피한 그 부분에 흙을 채워 넣어야지 되는데 비닐봉지나 그렇처럼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제주용암수 이거 잘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령껏 해보시고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는데 이게 뭐 해보니까 딱 사이즈가 맞네요. 야, 그래서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그 걸쳐지게 하면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보다는 몇 센치는 위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까지 흙이 가서 있어서 흙이 내려가도 이 환상박피 위쪽엔 덮여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테이프로 붙였어요. 테이프로 붙였고 위에 이제 흙을 채워 놓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네, 흙은 하단에 있는 흙. 그래서 밭흙을 이렇게 퍼 놨어요. 요걸 가지고 채워 놓을 겁니다. 다 됐고요. 비가 많이 올 경우 위에서부터 패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비닐로 하나 감싸주고서 끝내겠습니다. 네, 두 달이면 뿌리가 내릴 겁니다. 단풍은 한 달이면 내리고요. 그래서 가을에 떼어서 봄밭에 가셔도 되고 그동안 시간이 안 되면 내년 봄에 떼어내셔도 됩니다. 내년 이맘때도 되고요. 내년 가을에도 되고 그래서 그대로 활동시키면 됩니다. 약간만 보온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쪽에 몇 개 더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네, 두 군데 더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비닐 봉다리에다 한 거는 하단에 칼집을 두세 군데 내놓습니다. 그래서 과습이 안 되게요. 물기가 혹시 유입이 됐을 때도 서서히 빠져나가게요. 요 상태로는 관주를 안 해도 물을 안 줘도 발근을 하고도 남습니다. 아주 보습이 그대로 되면서 되니까요. 네, 이것으로 세 군데 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쫓아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닐로 하는 거는 단풍나무 할 때는 비닐로 주로 하니까 그걸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발근이 되면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